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로 제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제가 브러쉬를 잘 사지 않아서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옛날에 샀던 브러쉬도 있고요, 증정으로 받은 브러쉬도 있고요, 한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브러쉬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브러쉬들이 베스트는 아니고요, 아 이런 특징 가진 브러쉬를 사용하면 좋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제 눈은요, 쌍꺼풀에 섀도우가 잘 끼이는 스타일이라서 나스 아이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스 아이프라이머를 사용할 때는요, 프라이머를 눈에 바로 콩 찍지 말고 손등에 덜어서 펴 바른 다음에 눈에 발라주는 게 뭉치지 않고 양 조절도 잘 돼서 좋아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뷰러를 할 건데요. 스크류 브러쉬로 속눈썹을 빗으면서 뷰러를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고데기를 할 때 머리카락을 빗고 하듯이 뷰러를 할 때도요, 속눈썹을 빗고 해주는 게 균일하게 볼륨 살리기에 좋습니다. 천천히 잘근 잘근 잘근. 널찍하고 부드러운 잘 흐트러지는 브러쉬로 베이스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베이스 섀도우는 데이지크의 어텀 브리지 두 번째 섀도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색은요, 피부색이랑 비슷해서 발색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발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덧바르는 과정이 눈 화장을 안 번지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데이지크의 밀크라떼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섀도우를 같이 섞어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세요. 워낙 입자가 고와서 섀도우를 많이 발라도요, 많이 바른 듯한 두꺼운 느낌이 안 나서 괜찮아요. 이렇게 발라주면 확실히 쌍꺼풀에 섀도우가 잘 끼이지 않아서 좋아요. 모가 길고 부드럽고 힘이 없는 핑크 브러쉬를 사용해서 색이 있는 섀도우를 사용을 해줄게요. 섀도우는 데이지크의 선셋 뮬리 네 번째 섀도우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보다 높게 터치해서 색을 입혀줄 거예요. 아까 베이스 섀도우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핑크색을 사용해도 여리여리하고 은은하게 발색이 됩니다. 보이시죠? 은은하게. 색이 있는 것 같다는 정도로만 발색이 되고 있어요. 다음은 총알 브러쉬로 음영을 본격적으로 줄 거예요. 데이지크 선셋 뮬리 일곱 번째 섀도우를 사용해 줄게요. 쌍꺼풀 라인까지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계는요,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 색을 쓰는 걸 좋아해요. 아임미미 아임 히든카드 팔레트 2호 러브카드 팔레트의 세 번째 섀도우를 같은 총알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아까 터치한 부분 위에 터치할게요. 이런 터치들이 색을 더 은은하게 만들어주고요, 음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이쯤에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제가 사용한 라이너는 아임미미 아임 아이라이너 롱래스팅 딥브라운 색이고요. 눈꼬리를 그릴 때는 살짝 눈꼬리 부분에 살을 당겨서 샤샥 그려주시면 돼요. 면봉으로 날카롭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사선 모양으로 된 짧고 얇은 브러쉬를 데이지크 어텀 브리즈 네 번째 색을 사용해서 아이라인 위쪽으로 터치를 해줄 거예요. 눈꼬리 쪽에서부터 살살살 라이너 따라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작은 짧은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만들어줄 거예요. 데이지크 밀크라떼 다섯 번째 색으로 애교살을 밝혀주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애교살이 원래 있는데 애교살뿐만 아니라 다크서클도 있고 눈가 주름도 많은 편이라서 애교살의 밝기를 전체적으로 밝혀야 돼요. 눈 앞머리부터 눈 끝까지 터치를 하는데 눈 밑이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티가 안 나지만 분명 발색되고 있는 베이스 색을 사용해서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요, 롬앤 베러덴 아이즈 말린 복숭아꽃 팔레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색을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눈 앞머리에서 눈두덩이 가운데까지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탱탱하게 애교살이 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모가 짧고 폭이 얇고 힘이 있는 브러쉬로 애교살에 펄을 얹어줄게요. 롬앤 베러덴 아이즈 말린 복숭아꽃 팔레트 세 번째 컬러를 사용할게요. 애교살 가운데부터 터치하고 살살살 퍼트려주시면 돼요. 브러쉬가 제일 처음 닿는 부분이 가장 발색이 진하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섀도우를 퍼뜨려주세요. 데이지크 선셋 뮬리 첫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영롱함을 더 더해줄게요. 아까 애교살에 바른 작은 브러쉬의 큰 버전의 브러쉬를 사용할 텐데요.
이렇게 폭이 좁고 잘 흐트러지지 않는 브러쉬가 펄을 얹기 쉬워요. 데이지크 어텀 브리지 다섯 번째 색을 사용할 건데 손으로 해도 되고 브러쉬로 묻혀서 발라도 돼요. 눈두덩이 가운데 먼저 터치를 할 거고요. 발색이 잘 되도록 누르면서 발라주세요. 손가락으로 바르면 확실히 펄이 더 잘 느껴져요. 아, 아까 좁은 브러쉬에 남은 섀도우로 눈 앞머리에 콩 발라주세요. 눈이 시원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반짝이가 잘 티가 안 나서요. 입자가 굵은 글리터를 꼭 사용해 주게 되더라고요. 사용한 제품은 이니스프리 트윙클 글리터 3호 별 총총 꽃빛이에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한 메이크업이 열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 번 덧칠 해서 완성한 메이크업이에요. 항상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요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여담인데요,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베이스 메이크업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제 피부가 워낙 개복치 피부여서요. 방송 촬영, 유튜브 촬영, 뭐 블로그 인스타 촬영 막 이렇게 계속 연달아 하다 보니까 피부가 회복이 안 돼서 지금 베이스 리뷰가 너무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벌써 겨울이 왔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트 쿠션 리뷰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글로우 쿠션 리뷰가 궁금하신가요? 결국 두 개 다 할 거지만 먼저 어떤 거부터 올리면 좋을지 여러분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